됐지 이제. 됐지. 아, 더워. 안녕. 잉이가 내일 라이브 본다고 했는데. 잉잉이 안녕. 아니,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라서 형편을 만들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기본 색으로. 송편 키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송편을 만들 거예요. 다들 밥 먹고 쉬고 있나? 다들 송편 드셨어요? 송편 먹었어? 난 아직 안 먹었으니까. 아, 안될 건데. 자. 반죽이 있고. 안에 넣는 달달구리. 그리고 틀이 있고, 여기 작은 스푼, 그리고 계량컵까지 있어요. 30ml, 아, 80ml를 넣어야 돼. 진짜 송편 처음 만들어 보는데. 만들어 볼게. 아니, 이 모자는 엄마가 만들어 준거 아니야. 샀어. 이제 딱 저녁 먹기 전에 뭔가 우리 마이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을 시간일 것 같아서 지금이. 아까 내가 4시에 뭐 하냐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송편 만드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다 알지. 머리 안 감았냐, 언니? 나 뭘. 이말할줄 알았어. 머리 감았거든. 머리 감았거든. 네, 송편만 만들 거예요. 자, 물을 80ml를 넣을 거야. 그러면 30ml 두 번에 20ml 한 번. 엄청 쏟을 것 같아. 진짜 누가 봐도 쏟을 것 풀까? 풀게요.
있어봐. 일단 넣을게. 30ml 이제 20ml만 넣으면 된다. 이거 안 보이는구나.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넣고 있는지. 슬라임 만들 것 같다고? 3시간 걸릴지도. 3시간 걸리지. 걸리면 어떡해. 설마. 20ml. 자, 이렇게 끝이 났고 장갑을 끼고 이 장갑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지? 네, 생일 케이크 만들었을 때 그때 썼던 장갑은 아니고 그때 구비를 해뒀던 장갑. 자, 볼게요. 여러분, 송편은 설날에도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내가 다 찾아봤다고. 설날 음식 송편 있다고. 아무튼 한다. 느낌 이상해. 모자 벗을 수 없어. 없다고. 슬라임 갖고 노는 것 같아. 나 지금 송편 만든다. 뭔가 쏟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송편 만들기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근데 이게 왜 색깔이 흰색밖음? 이것만 흰색인 건가? 반죽? 반죽 어렸을 때 엄마가 수제비나 칼국수 이런 거 만들 때 옆에서 해봤지. 근데 이거 지금 통이 너무 작아서 못하는 거거든? 내가 조랭이 만들어줄게. 있어봐. 딱 기다려봐. 왜 장갑을 이렇게 끌까?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다 흘리노. 아니야.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 맞다고. 못 믿네. 나를 못 믿어 혹시? 내가 못 믿어. 설명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 어. 말랑말랑할 느낌이 들 정도로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밀에 넣거나 뚜껑을 덮어주면서.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아, 망했다. 아, 야, 그만한 거 아니야. 술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데. 밀가루 보지 마, 이거 안 뭉쳐지더라. 물, 아니 물 안 넣어도 된다니까? 퍼석퍼석해 보여? 굉장히 쫀쫀해. 자, 일단 하나부터.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된 것 같아. 아! 나 오늘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맞겠지? 여기다가 스프 이렇게 붓고. 그리고 잠깐만, 자, 내가 오늘 동영상 많이 봤거든? 이쁘게 만들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중간에를 이렇게 누르고 속에 아! 속에 마늘 맛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넣어서 손으로 여기 좀 많네. 조금 버려. 어, 망했네. 계속 나오지. 이걸 붙여버릴까? 됐다! 붙여버려.
입구 봉쇄.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빼내줘야 돼. 이렇게 말아주고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일단은 제일 송편 같은 모양. 약간 이 모양 뭔지 알지? 자, 내 첫 송편.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뭐로 덮어놔야 된대. 그렇대.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덮어두고 두 번째 친구를 만들겠어. 이건 어떻게 쓰는 걸까? 일단은 해볼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 어? 에리 언니라고? 에리 언니 안녕. 닝닝이도 있네. 새해 복 많이 받아. 내가 곰돌이 송편을 만들 거거든? 잘 봐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기다 넣는 거겠지? 꾹 눌러서, 응? 원래, 빼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오케이, 오케이. 꾹꾹 눌러서, 소를 넣고요. 깨, 설탕. 넣는다. 그리고 다시 올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얼굴을 찍는 것 같아. 아, 놀래라. 진짜. 조금만 더 넣을게. 눌러. 곰돌이 얼굴을. 보이시나요? 곰돌이 완성. 참 좋네, 이런 거. 어? 근데 왜 안 빠지지? 어? 안 빠지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씨. 어떡해? 내가 너무 꽉 눌렀나 봐. 곰돌이 살려주세요.
나 곰돌이랑 안 맞는 것 같고 난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어. 어렵네. 이게 참기름을 발라야 되나 보다. 곰돌이랑 안 맞네. 아직 첫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럼 두 번째 송편. 다들 뭐 드셨어요, 오늘? 먹었냐? 케이크 먹었다고? 육전, 빵, 너구리, 비빔밥, 꼬치전, 떡국이랑 찌짐, 찌짐? 찌짐이 사투리 아니에요? 카레랑 떡국. 떡국, 그치, 그래, 떡국 먹어야지. 갈비 먹어야지. 빵, 불고기, 다들 로제찜 맛있는 거 먹었네. 어, 잘 먹었네. 잘 먹고 있네. 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만드는 것 같아.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 내가 만들어 줄게. 뭐를 만들어 줄까? 하트 모양? 별? 어려운 거 요청하시네요. 지젤씨. 지젤씨, 어려운 걸 요청하셨네요. 있어봐. 딱 기다려. 별. 바로 해주지. 근데 이거 안. 약간. 쪄질까? 쪄지겠지? 나도 잘 만드는데? 호랑이는 어렵다. 잘 만들었지 않아요? 별 어려운데? 어, 진짜 잘 만들었어. 맞지?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나 멤버들 그 엠블럼을 만들어 볼게. 별, 하트, 달, 나비? 만들어 보지. 일단은 쉬울 것 같은 하트. 달이랑 하트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 예리 언니 뭐라고 했지? 뭐 채팅이 왔는데
지나간 것 같아. 저 왜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해? 그럼 나가면 안 되지. 우리 지재씨가 사투리 써달라 그러네요. 써달라 그러면 못 쓰는데. 알면서. 계속 있으면 내가 써줄게. 님 뭐 하는데? 장갑이 마몽드 색이라고요? 맞아요. 장갑이 마몽드 색이에요. 깔맞춤. 이제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만들어서 조랭이 보내줬잖아요. 엄마랑 같이 만든 거. 그 이후로 조금 쉬운 것 같아. 아, 두 번째 하트. 근데 하트가 은근 어렵다. 이게 은근 어려워, 진짜. 약간 고양이처럼 되는데, 계속. 예쁜 하트 만들고 싶은데. 지방 내려가면은 차 엄청 많이 막히겠지? 몇 시간 걸렸어요? 오늘 차 엄청 많이 막히는 날 아닌가? 2시? 9시간! 기본 4시간. 그 정도 걸리겠다. 5시간, 5시간도 진짜 힘들어. 하트. 하트. 24시간? 비행기 타세요. 자, 하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달. 할머니 댁 5분 정도면 진짜 가깝나 보네요. 아. 맞아. 이제 며칠 뒤 SM타운이잖아. SM타운이지. 다들 차 타고 갔어요? 걸어갔다고? 가깝나 보구나. KTX 탔구나. 너였니? 난 표가 없었어. 용케 티켓팅을.
터졌지? 좀 마른 거 같죠, 얘가? 물을 중간에 넣으면 되는 건가? 아! 어떡해. 얘가 계속 터지는데. 다리인데 있어봐 물을 조금만 응급치료 보름달은 재미없잖아. 초승달. 지금 33분째 송편 3개 만들었어. 나 진짜 3시간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야. 자, 세 번째. 달. 이렇게 좀 공기를 빼줘야 된다고 했어요. 예리 언니 건 조금 건조하다. 예리 언니 건성이니까. 예리 언니 건조하니까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로션 좀 발라주고. 예리 언니 로션 좀 바르고. 이렇게 좀 달 세일러문 자 들어가 있고 자 이제 나비가 남았는데 닝닝이 악건성이에요, 지금. 너무 건조해. 됐어. 조금 쪼물딱거리다가 마지막 닝닝이의 송판을 만들 예정. 근데 나비는 어떻게 만들지? 이어 붙여야 되나? 아니면 세모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야겠다. 엄청 조그만하게 되네.
만드셨나요, 오늘? 근데 오히려 나비가 쉴 수도 있어. 그냥 세모니까. 오늘 점애추 해주세요. 점애추. 점애추 바람. 소고기 어제 먹었어. 송편? 송편을 저녁으로? 떡국 어제 먹었어. 마라탕, 저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닭강정 김치찜 LA 갈비. 국물 요리. 짜장면 갈비찜 비빔밥 피자 떡볶이. 맞네. 블랙만 봐요. 먹었어요 이미. 블랙맘바. 블랙맘바가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뱀 아니에요? 그쵸? 뱀. 맞지? 가장 빠른이야? 근데 블랙맘바 검정색이 아니라며. 블랙맘바가 검정색이 아니라며. 아닌가? 근데 왜 블랙이야? 모르겠다. 블랙맘바 노래 좋아해요. 회색 느낌? 근데 어쩌다가 블랙맘바가 됐을까? 왜 블랙일까? 응? 빛반사 돼서요? 회장님 무슨 소리 하세요? 그레이 맘바는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긴 해. 좀 약해 보이긴 하지. 그레이 맘바가 되는 순간 살짝 블랙 맘바보다는 조금 화이트맘바 약간 화이트데이 같은 느낌. 아, 블랙맘바가 이 많이 검정색이라서. 블랙맘바래요? 이 많이 검정색이라서 블랙맘바야?
진짜 웃긴 언니가 있는데요. 내가 블랙맘바 왜 블랙맘바인지 궁금해서 입 안이 검정색인 사진을 보여줬어. 와, 나 진짜 놀랬네. 캡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놀란 얼굴. 아, 나 송편 만들다가 뱀을 볼 줄이야. 민정아 뭐 하는 거야? 아, 나비 만들어요, 나비. SM타운 스포. 나는 알고 있지. SM타운 빨리 하고 싶다. 재밌어요, SM타운. 아, 이거 어떻게 붙이지? 물로 살짝 연결해 볼까? 아, 잊혀지질 않네. 아니,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동물 없어요? 동물 있어요? 전 뱀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잠자리를 무서워해? 강아지를 무서워해? 거미, 어. 나방. 벌. 약간 물리면 아픈 거를 안 좋아하는 거 당연하긴 한데. 나비 왜 안 좋아하지? 나비. 어머, 이거 좀 귀엽다. 아, 꽃. 닝닝이 나비. 잘 만든 것 같아. 찔까, 이제? 아, 쥐. 근데 쥐는 귀여운데 꼬리가 긴 게 뱀 같아서. 벌레 싫죠. 근데 전 바퀴벌레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잡지는 못해요. 그냥 보는 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냥 징그럽게 생기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벌레 같아. 뱀 맛있다고? 돈벌레. 맞아요. 지렁이도 진짜 싫어요. 다리 없는 거. 다른 얘기 합시다. 아니, 하나만 더 만들까? 한 박스만. 다른 데도 이 곰돌이가 있을까? 가질 사람. 다음 생엔 내가 예쁜 곰돌이로 만들어줄게. 곰돌아. 자.
next box. 핑크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있는데 무슨 색깔을 만들어줄까? 핑크색? 노랑, 핑크. 핑크가 맞네. 핑크 오케이. 오, 이거는 다른 모양이야. 이거는 자동차 모양. 자동차 할 수 있겠지. 맞아, 못 빼. 카니발. 카니발이다, 카니발. 다음 활동 스포 한번 해. 스포 할까? 내가 노래 불러줄까? 노래. 근데 노래 좋아요. 다음 곡 진짜 궁금하다.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궁금해. 기대되죠? 나 뻥이야 좀. 기대되지? 진짜 기대 해도 될 듯? 어때? 좋지? 아니 여러분, 이 과자 허니 맛 있는 거 알아요? 원래 약간 그 중에 하나가 막 달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단계 여기 다 모여있어. 진짜 만드신 분 정말 복 받으세요. 맞아? 나 저번에 라방 때 먹었던 감자떡 그 치즈 맛 있잖아. 그거랑 그 치킨팝에 뿌링클 맛. 요즘에 그거 두 개에 빠졌어. 먹어봐. 치즈톡. 그래, 치즈톡. 자, 그러면 다시 세 장 가보록. 이게 그냥 쉽지 않다고. 응? 우리 마이들 한번 시도해봐. 나 이거 진짜 나 잘 만든다고 생각할걸? 내가 이거 찔 건데 쪄서 내가 보내줄게. 나는 사먹을. 어? 근데 핑크가 아니지? 아, 이게 핑크색인가?
이게 핑크색으로 핑크색 약간 있는 아닌가? 물 섞으면 핑크색 되나?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물 해볼게. 오, 딱 맞춰. 아, 아닌가? 딱 맞췄어. 아, 핑크색이네. 30ml 조금 남았고, 30ml 조금 안 되게. 자, 핑크색 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이런 키트도 나오고 너무 편리하다. 아이, 손맛이지. 이건 뭔가 물이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핑크색 송편. 일단 할 만큼만 하고 핑크색 예쁘네. 벚꽃 색깔 같아. 그죠? 떨어지네. 무슨 벌을 만들어 볼까? 일단은 꽃 접수. 근데 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기본 모양 만들고 조랭이? 분홍색 조랭이 만들어볼까? 분홍색 조랭이 한번 만들어볼게.
짜잔. 이렇게 그대로 찌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대로 찌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빛난다. 아, 또 부족하네. 핑크색이 진짜 예쁘다. 한번 시도해볼까? 그냥 열고?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랭이 머리. 토끼? 아, 잠깐만.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니까? 진심. 이게 은근 어려워. 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고양이고, 이거는 달입니다. 또 뭐? 또 뭐 해줄까? 아 잠깐만, 귀 모양 조금 꾸며야 될 것 같아. 이거 누가 다 먹냐고? 내가 먹지? 동물. 점점 말라가고 있네요, 이제. 뱀 만들어 달라고요? 뱀은 안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이거 소를 어떻게 넣어? 이 꿀을? 엄청 얇게? 블랙 맘바를? 해볼까? 잠깐만 있어봐.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핑크 맘바를 만들어 주겠어.
안녕. 원래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이렇게 뱀을 만든다? 그러면은 많이 못 넣지. 그래도 최대한 많이 넣고 그리고 닫아줘서 공기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아요. 자, 그런 후에 뱀을 갔어요. 어떡해. 잘 가렴. 언니 약간 뱀 같지 않아요? 이거 봐요. 징그럽다고 할 뻔. 아니에요. 얘는 그럼 밖에도 맛있겠다. 뱀 같지 않네. 뱀. 뭐지 저거? 뱀 만들었고, 자 이제 마지막 조랭이 만들게요. 이제 마지막 한편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푸른색이다, 푸른색. 아니, 여러분 원카 보셨어요? 원카 몸. 어때? 어때요? 진짜 움파룸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그 배우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님인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원카 한번 보세요. 원카 보면은 움파룸파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일단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 원카라는 영화 안에 움파룸파가 나와요. 진짜 자 조랭이 몸뚱아리 왜 얘는 또 이렇게 터질까? 어머 이거 좀 귀엽다. 조랭이 몸뚱아리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보내시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에스파 아 이게 또 찢어지네 잠깐만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 없지 아무튼 잘 보내시고요 아 맞아요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아셨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뭐 있을까? 오늘 모자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이거 고른 거예요. 오늘 모자 좀, 아! 또 터짐! 배꼽으로 할까? 조랭이 배꼽. 조랭이 배꼽이에요. 이게 터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 조랭이도 배꼽을 원했던 거야. 자, 이렇게 조랭이 끝났고 송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거를 찔 거고요. 이따가 쪄서 어떻게 됐는지 꼭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제 곧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가족분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요. 토크타임? 토크타임은 잠깐 할까요? 내가 너무 이거만 했어. 일단 이 찜기에 좀 옮기면서 토크타임 한번 할게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었던 하트, 별, 그리고 오리지널 송편 모양, 나비, 달, 터진 조랭이, 고양이, 블랙맘바. 됐다. 그럼 이거는 제가 꼭 찔 거고요. 그러면 잠깐 이제 토크타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쏟았네. 점액추? 여러분 설 음식 드시지 않을까요? 송편. 여러분 송편이 설날에도 먹는 음식이에요. 즐겨보는 드라마? 드라마는 요즘에 안 보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뭘 잘 안 보긴 해요. 그냥 릴스나 이런 거 보고, 쇼폼 이런 거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즐겨 듣는 노래. 저는 저희 신곡을 자주 들어요. 영화? 여러분 영화 원카 보세요. 원카 약간 동화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봤던 동화 보는 느낌? 그래서 동심이 살아나. 그래서 재밌어. 아, 마이 퍼스트 페이지. 나도 우리도 아직 안 봐가지고 우리도 볼 거야. 근데 우리 진짜 옛날에 데뷔 때부터 모습이 있으니까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포토타임. 우리도 영화 아직 안 봤어요. 무대 인사. 무대 인사는 같이.
무대 인사가 근데 며칠 안 남았지 않나?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때쯤인가? 기억이 안 나. 오늘 저 송편이 다 되면 송편을 먹고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사투리. 책 추천? 나도 추천 받고 싶다 근데. 책 추천해 주세요. 콘서트 언제 해? 콘서트 언제 하지? 하고 싶어요. 재밌겠다. 근데 MBTI 변한 지 좀 됐어요. INFP. 응. 한번 바뀌었다가 이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내 INFP로 이제 약간 자리 잡았어. 오늘 한번 해볼까? 오늘 한번 해볼게. 설날 기념 최신 버전. INFP. 그러니까 내가 은근 나는 완전 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일할 때는 죄인데 그냥 놀 때는 완전 P. 계획 절대 안 해. 이거 약간 그 알람 모양 같다. 챌린지? 이제 또 신곡 나오면 내가 다양한 게 다양한 옷으로 재밌게 찍어줄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Like I do 챌린지 해주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곧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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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나나나나 나나나나 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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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뚠뚜루 뚠뚠 뚠뚠뚠뚠. 또 이제 영화 재밌는 거 개봉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보러 가려고요. 우리 영화도 있고
재밌어요? 본 사람, 우리 영화. 아직 안 했구나. 아직 안 나왔구나. 그랬구나. 아, 그럼 내가 시사회 가는 날에 개봉하는 거야? 그럼 나랑 같이 보겠네. 그렇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봤어요. 마녀 배달부 키키. 귀여웠어. 탕수육 먹어봤죠. 근데 탕수육보다 전 꿔바로우 더 좋아해요. 더 쫄깃쫄깃 하니까. 파묘? 파묘 맞아. 그거 무서운 거 개봉하는 거죠. 저 그거 꼭 보려고요. 김피탕은 안 먹어봤어요. 김피탕 맛있겠다. 근데 지민 언니가 먹는 거 본 거 같아. 듄! 나 듄도 볼 거야. 듄 투죠. 듄2 볼 거야. 나 진짜 듄을 내가 비행기에서 봤거든. 근데 진짜 재밌었어. 한국에 오신대요. 그 티무시님이랑 젠다이아님이. 저 아주 팬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움파룸파 챌린지 한번 요청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Hi, I want to challenge with you. 움파룸파. I love 움파룸파. 움파룸파. 진 때문에 오셨는데. I love 움파룸파. 아이 모자 엄마가 만든 거 아니라고요. 이건 샀어요. 우리 엄마도 모자 엄청 잘 만들긴 한데 이거는 샀어. 인셉션 너무 좋죠. 저 그런 웅장한 영화 너무 좋아해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어, 이거 아니지. 나 빵? 빵 뭐 좋아하냐고? 나는 달달한 빵을 좋아해. 약간 나 그 녹색 앙금빵도 좋아하고 슈크림빵도 좋아하고 연유빵 이런 단빵 도넛도 좋아하고 나는 젤라또 와플 제일 좋아해.
최애 탕후루. 나 탕후루는 근데 딸기밖에 안 먹어보긴 했는데, 아 샤인머스켓도 먹어봤다. 근데 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 귤은 안 먹어봤어. 고수 아이스크림? 나 고수는 못 먹어. 아니 못 먹는 게 아니고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고수?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면은 먹을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굳이? 싶은 느낌. 요즘 좋아하는 음료수? 여러분 그 초록매실이 제로가 나온다는 거 봤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면 나는 진짜 그거, 나 그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거 봤지? 사실이라고 말해줘. 민초? 민초 뭐 좋아하죠. 좋아한다. 그냥 가끔씩 생각나요. 가끔씩. 누가 주면 먹는 정도? 맞아. 누가 줬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먹는 정도? 최애 아이스크림 맛은 나는 일단은 초코면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커피 맛이나 피스타치오도 좋아하고 요거트 좋아하고. 또 나 근데 아이스크림 솔직히 다 좋아해. 밥엄마 좋아하고. 색깔? 나는 레몬색도 좋아하고 아이보리색, 흰색, 라임색. 라임색? 라임색 아니고 약간 아보카도색? 아보카도색 좋아하고 하늘색도 요즘에 좋아하는 것 같아. 코랄색도 좋아하고. 나 좋아하는 색깔 너무 많다, 그치? 근데 나 다 좋아해. 이제 곧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 또 일본 마이분들 만나고 일본 팬분들 만나고. 아 뭐야, 제로는 설탕 빼고 다 똑같다고? 설탕이라도 빠진 게 어디야? 초록매실, 나 초록매실 좋아하고 아침 햇살 이런 거 좋아하고. 티질도 좋아하고.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좋아해. 아이스티. 당근 주스? 당근 그래도 먹기는데 주스까지. ABC 주스는 마셔. 근데 점점 밖에 어두워지면서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시키진 않아. 근데 있으면 먹고. 피자 맛있을 듯, 치킨 맛있을 듯. 보라트?
닝이랑 틱톡 해주세요. 닝닝아 나랑 틱톡 찍을래? 우동 라면 나는 우동. 라면 막 뭐 우동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면 우동만 라면 좋아하고. 두리안은 안 먹어봤어요. 냄새도 안 맡아봤어요. 그래서 그 냄새 뭔지 몰라. 방이 어둡죠. 왜냐면 해가 졌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대 젤리? 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랑 젤라또는 달라요. 근데 난 요즘에 젤라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젤라또 너무 좋아. 여러분. 점점 내 얼굴이 없어져가고 있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설날 기념으로 이렇게 송편을 만드는 걸 보여주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혹시나 심심하실까봐 내가 4시에 딱 켰는데 이제 가족분들과 행복한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하셨죠? 나 간다. 이따가 송편 보내줄게. 어? 아, 이제 댓글 잘 보이네. 이거 한번 클릭해야 되는구나. 아니야, 그래도 잘 보였어. 이거 어떻게 끌까? 저번 어떻게 껐지? 아무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 하트 야.